세계의 유명한 건축물 어떤 게 있을까요? 에펠탑은 비난을 많이 들었던 건축물이에요.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는 싸움과 불구경이에요. 유명한 건축물의 기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건물을 바라볼 때 외관을 많이 바라보는데 받쳐주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른 건축물도 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유명한 건축물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박완서 엑스퍼트입니다. 간단하게 기초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계 유명한 건축물의 기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바다에 멋있게 떠 있는 성이 하나 있어요. 아, 멋있다 하지만 저 같은 지방과학자들은 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의 밑에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의 밑에 기초가 단단해야만 저 성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게 되면 많은 구조물들이 돌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맨날 전쟁을 일으켜서 나무로 된 구조물들은 다 타고 없어졌고, 오랫동안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재료를 돌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의 건축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만약에 기초가 안 좋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많은 성들과 건물들은 돌로 만들어진 무거운 건축물을 버티기 위해서 단단한 지반에 얹히게 됩니다. 근데 항상 단단한 곳에서만 도시가 발전할까요? 주요 도시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요? 강 주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한 도시들은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생성이 돼요. 산업, 무역을 위해서 바다나 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지반이 약해요. 맞아요. 강 옆에는 지반이 약해서 높은 건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비싼 걸 사고. 맞아요. 비싼 걸 사고 싶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예전에 왕이 됐든 또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산업가든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남들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거였어요. 미국의 3대 도시가 어디죠? 뉴욕. 네. 시카고. LA. 예, LA. 아, 맞다. 보통 보면 다 바닷가 강 옆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시카고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모든 돈들이 다 시카고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짓고다 보니까 맨날 무너지고 기울어지고, 나는 돈을 분명히 많이 썼는데도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때 바로 건축을 하고 토목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반조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들은 처음에는 막대한 석유를 찾기 위한 시추장비였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단한 지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는 많은 건물을 더 높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상한 장비가 생겼네요. 무엇일까요? 땅 파는 기계요.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아주 단단한 지반 위에서 건물을 올리는 게 좋죠. 지반이 약하게 되면은 건물은 무너지니까 이 지반의 하중을 저 밑에 단단한 지반까지 하중을 연결시켜주는 말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말뚝은 그럼 미국이 먼저 시작했나요? 미국이 먼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인, 우리의 영원한 사랑인 광화문. 콘크리트 말뚝은 아니지만 나무 말뚝을 사용해서 건물이 잘 지탱하도록 우리 선조들은 이용을 했어요. 또 명동에 있는 한국은행 아시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이지만 그 건물 밑에도 나무 말뚝이 굳건히 지금 100년 이상 버티면서 건물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진 않지만 건물의 모든 하중을 땅으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가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지금까지 귀추가 어떤 쓰임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귀추가 없어. 예, 공부를 하든 건물을 짓든 귀추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귀추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시내 사람이 중심으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과학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 역사를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역사 속에서 유명한 건물들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드는데 약 XX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